진리를 찾고 자비를 바라는 대중의 마음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면 우뚝 솟은 한 장의 부처가 소리 없는 설법을 바람에 담아 보내옵니다. 마음속에 펼쳐놓은 부처의 세계, 양산 통도사 괴불탱을 만나봅니다. 부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천년 고찰 양산 통도사. 이곳에서는 불교 회화와 관련된 수준 높은 문화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통도사 성보 박물관은 네, 불교 회화 전문 박물관입니다. 불교 회화 자료가 약 600여 점에 이르고 있고 그 가운데 박물관은 개불을 모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박물관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40회의 개불 특별전을 통해서 개불 문화의 그동안의 중요한 요소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전시를 통해서 조선 후기의 의식용 불화인 개불의 문화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불교 회화 작품 중에서도 화려하고 거대한 크기의 괴불탱화는 마치 눈앞에서 부처를 칭견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통도사 개불은 1767년도와 또 1792년도에 조성한 개불이 두 점이 있습니다. 주로 개불이라고 하는 것은 글개 그림,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그는 불처님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불은 조선 후기가 되면 법당이 좁은 관계로 인해서 야외에다가 단을 설치하고 법회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문화를 들여온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는 티벳의 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의식을 많이 했던 조선 후기의 불교의 일면을 또 볼 수 있는 게 개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통도사 개불의 특징은
군도 형식이 아닌 네, 독존 형식입니다. 그 가운데 이 수인과 또 이 도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수인은 네, 이 삼신신앙 가운데 엄만 모신 노산화불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네, 여마미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전달한 네, 삼처 전신 가운데 네, 여마미소의 전심을 담고 있다는 네, 도상적인 내용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에 있어서 채색의 좀 화려한 점이나 그리고 광배를 온전하게 그리지 않고 화면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개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도사 괴불은 좌우에 협실을 두는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나 노사나불, 즉 비로자나불, 한 분만을 정성스럽게 그려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통도사 괴불은 네, 지금 현존하는 괴불 가운데 아주 상태가 양호하고 도상적으로도 다른 괴불과 좀 다른 특징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네, 그런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헌신한 부처의 모습. 통도사 괴불탱입니다.